안녕하세요. 옥수동 로컬레이션 남정석 셰프입니다. 예, 저는 지역의 제철 재료를 가지고 건강한 이탈리안 요리를 만들고 있는 로컬릿의 오너 셰프입니다. 제가 처음에는 크루즈 요리사에 관심이 있었어요. 그날의 문화와 음식을 경험하고 싶어서 요리를 시작하게 되었죠. 제가 이제 로컬 재료를 가지고 만드는 레스토랑을 고민을 했는데 농부시장 마르쉐에 출점을 하게 되기부터 농부들과 만나면서 소통을 하면서 농부들이 가지고 오는 제철 재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그 제철 채소에 대해 더 관심을 가지게 되면서 이 레스토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시그니처 메뉴가 채소 테린인데요. 채소 테린에 들어가는 채소가 다섯 가지이고 플레이트 옆에 이제 곁들여지는 채소까지 하면 뭐 한 10가지 정도 되는데요. 그때그때 나오는 제철 재료를 사용해서 테린을 만들고 있습니다. 셰프 나이프인데요. 제가 뉴질랜드에서 일을 한 적이 있어요. 사실 그렇게 비싼 칼은 아닌데 지금도 그 칼을 갈고 사용할 때 보면 제가 20대 때 그 해외에서 요리했던 그때 그 열정과 포부 이런 것들이 다 떠오르면서 나중에 제 아들이 요리를 할 때까지 물려주고 싶을 정도로 소중한 재산 1호라고 생각합니다. 예, 큰아들이 지금 중1입니다. 본인도 요리하는 거 좋아하고요. 저는 요리를 하겠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싶고요. 저는 세 가지 정도 아이디어를 얻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정기 구독하고 있는 해외 잡지가 있어요. 딜리셔스라고 하는 잡지가 있는데요. 거기서 이제 만드는 트렌드에 영감을 많이 얻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핀터레스트라는 사이트에서 아침 저녁으로 계속 찾아서 보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인스타그램에서 요리에 대한 해시태그를 팔로우를 해서 아 이런 요리는 이렇게 플레이팅을 하는구나. 요즘은 이렇게 이제 만드는구나. 유심히 보고 있어요. 마르쉐 고객님 중에 본인이 직접 공수한 재료들을 저희 레스토랑에 보내주시면서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 달라고 요구를 해주셨어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그걸 이렇게까지 해드려야 되나 너무 어렵지 않나 했는데 그 경험을 여러 번 하면서 조금 더 많이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그분이 그걸 맛있게 드시고 좋은 피드백을 계속 주셨던 부분이 저는 셰프로서 가장 보람찼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채소가 무엇이냐 물어보면 저 항상 콜리플라워를 얘기해요. 콜리플라워 같은 경우에는 생긴 건 약간 브로콜리 같이 생겼지만 실제로는 양배추과예요. 양배추과고 생으로도 먹지만 보통 이제 중동이나 이런 곳에서 많이 먹는 게 통으로 오븐에서 구워서 많이 먹거든요. 특히 제주 콜리플라워는 더운 지방에서 재배되기 때문에 조금 더 단맛이 있고 식감도 부드러워서 좋아요. 그리고 곁들여진 건 제주 독색이 콩을 후무스로 만들어서 밑에 바닥에 깔았고요. 위에 올려드린 건 원래 구두땅콩 자체가 고소한데 여기에 이제 시즈닝을 해서 오븐에서 구워서 더 크런키하고 고소하게 해서 곁들여드렸습니다. 이건 나이프로 잘라서 바닥에 있는 독색이 콩 후무스하고 같이 곁들여서 찍어서 드시면 됩니다. 와인하고 드시기 너무 좋아요. 오늘 페어링 하게 된 와인은 칠레 와인으로 세븐 컬러즈라고 하는 와인이고요. 청사과, 레몬, 복숭아 아로마가 있으면서 미디엄 밸런스 정도의 산도가 있기 때문에 이 로스 구운 콜리플라워의 식감과 산도가 적당히 잘 어울려져서 오늘 매치를 시켜봤습니다. 셰프는 주방에서 요리만 하는 게 아니라 사실 오너 셰프 같은 경우에는 경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고객과의 소통이 되게 중요해요.
레스토랑에서 고객과의 소통은 고객에게 나의 음식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맛있게 드시는 법을 알려드릴 의무가 있는 거고요. 고객에게 어떤 설명하고 이런 고객과 소통하는 부분이 되게 힘들 수 있어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발전시켜 나간다면 나중에 오너셰프가 됐을 때 조금 더 성공할 수 있는 그런 오너셰프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맛있는 음식으로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주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